대단한 가족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그리고 멀리 해외에서 내일의 희망 속에 열심히 살아가시는 해외 우리 동포 여러분들, 해외 근로인 여러분들, 오늘도 건푸른 대해를 주름잡는 외항선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특히나 오늘 좋은 날씨 구석기 문화 행사장을 찾아주신 군민 여러분, 또 이고장을 찾아주신 관광객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전국 노래자랑의 사회자 일요일의 남자 송혜가 인사부터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전국 노래자랑 연천군 편 먼저 초대 가수부터 모시겠습니다. 가요계 별 태진아 씨가 나오겠습니다. 신곡으로 바보. 시간
연천의 부시맨 김경태 인사드립니다. 시골길을 불러드리겠습니다. 시골길 부르신 분은 요 뒤에 가면 이거 왜 있죠? 구석기 시대 사람이 그냥 돌칼로 돼지 잡는 거 사람 같아. 그냥 울퉁불퉁하게 생겨가지고. 아유, 예. 축하 비행을 그렇게 해줘서 고맙소. 어쨌든 고마워, 날라댕겨서. 자, 다음 분은 또 어떤 분일까요?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세요. 스위스. 제가 스위스입니다. 내려가겠어. 안녕하세요. 연천의 댄서 킴 한현정 이사드립니다. 근데 제주가 많은 분 같죠? 네. 오늘 제주 좀 봅시다. 뭘 보여주실까? 우미 삼남매에서요. 예. 섹시 버전으로 한번 해볼게요. 좋죠. 참새는 잭잭잭잭 고양이는 야옹옹 맞아 야옹 아 좋다. 돼지는 꿀 맞아. 야 오리는 꽤 야. 자 그 다음에 또 뭘 보여주시나. 앙드레김. 네 좋죠. 송혜쌤 얼굴 베이스가 너무 부러워. 어쩜 그렇게 판타스틱하면서 퍼펙트하면서. 우리 둘이 그냥 떠날까? 길 떠날까? 가죠. 그 다음엔 또 뭘까요? 그 다음에 딱따구리야. 딱따구리. 아 그것도 좋지. 딱따구리 좋네. 야, 그래 마차산 넘어오면서 오늘 딱따구리 같아. 네. 노래 무슨 노래? 나의 거리요. 이선희의 나의 거리. 네? 이선희의 나의 거리. 좋다. 박수로 마시기 바랍니다. 네,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닭갈비를 잘 뽑는 여자 정미애입니다. 두리두리 불러드립니다.
노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랑은 나비인가 봐, 사랑은 장난이 아니야. 뭐 그 밖에 너무나 많은 곡을 쓰셨죠. 작곡가 박성훈님이 나오셨습니다. 박수로 말씀 바랍니다. 보다 역사적인 고장, 정말로 옛부터 볼거리를 많이 좀 만들어서 관광객 유치에 애를 쓰시는 여러분과 같이 땀 흘리시는 김규배 군수님께서 심사석에 앉으셨습니다.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또 초대 가수 한 분 모시겠습니다. 저 한탄강 임진각에서 눈을 든 하기 한 마리 사뿐히 이 무대에 내려앉습니다. 박윤경 양이 신곡을 냈습니다. 꼭 한 번만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윤경입니다. 어떤 분일까요? 박수를 마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세요. 안녕하세요. 방금 동남아 순회 공연을 마치고 막 도착한 연예인 안경태입니다. 네. 우리 저 연예인 안경태 씨? 예. 예. 안경태가 아주 좋습니다. 멋지죠? 예. 그래요. 자, 근데 거기 가서 뭐 공연을 하시고 뭐 뭘 레파토리를 하셨습니까? 장동희 선생님 생각나시죠? 카리스마. 그 선생님께서 네. 영화 마드로스 밖에 출연하실 당시 네. 그 부둣가에 한 네. 나이트컬을 받았습니다. 그래요. 이봐 여자 예. 술과 좋아 사나이의 마음을 불화설처럼 태울 독한 술을 가져왔다란 말이다. 어서 나는 바다의 왕자 마드로스 밖이야.
아, 그런데 저편에 찢어진 청바지 차림에 우리 나훈아 씨께서 딱 네. 아, 좋지요. 또 크, 나훈아 씨. 이미 와버린 이별인데 슬퍼하지 말아요. 아니 그런데 또 이 콧소리가 매력적인 장계현 씨께서 나오시더니 아하 장계현 동녘엔 해 뜰 땐 어머님 날라시고 아니 배우 선생님도 뒤지세라 아유 그래요 배우 씨 좋죠 비나리는 명동거리 사랑에 취해 울던 밤 아유 좋아요 아니, 그런데 또 그러면 일식에서부터 나오시더니 아이고 그래요 저 푸른 전우에 자랑스러운 연천군을 만들어보자 아주 아유 근데 그 진짜 직업이 뭐예요 농사꾼입니다 아 농사 예. 아 농사 아, 천하지 대본이죠 뭐 그죠 예. 근데 농사짓는 분 전 없군 얼굴이 너무 고와 그러시죠 예. 지금 낮에 햇볕이 뜨겁기 때문에 네. 집사람이 주로 밤농사 벼농사를 짚니다 네. 그리고 저는 주로 밤에 열심히 일을 합니다 네 밤에 무슨 농사를 짓는데 여기서 야간 작업도 많이 하시지 많이 하죠 예, 예. 자식 농사 짚니다 네? 예. 자식 농사? 예 열심히 짓고 있습니다 지금 그거 좋은 농사지 그럼 그거 저 얼마나 지었어 그래 삼남이녀입니다 지금 삼남이녀? 예 푸짐하게 농사 지으셨네 아유 그 앞으로 그 농사 자식 농사 더 계속 지을 건가요? 계속 해야 되신다는 대로 본업입니다 그게 본업이랍니다 예. 서로가 돕고 서로가 밀어주고 서로가 땡겨주면 그게 사랑 아니겠어요? 열심히 하십시오 멋집니다, 예. 네. 노래 진짜 노래 무슨 노래 하실래요? 자, 하동지 씨 인연 보내드리겠습니다 인연 좋습니다 인연 나는 너를 보냈지 하늘이 사랑 때문에 괴로워진 날들이 이제는 이제 모든 끝이야 수많은 사람 만나 만났어 좋습니다. 다음 여자부터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기억 속에 남고 싶은 정영숙입니다. 꿈의 대화를 불러드립니다. 나오신 여자분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석장님 곽종순 바람났네 젖소 아줌마 여자의 일생을 불러드리겠습니다.
노래라는 건 뭐 이렇게 정말 열과 성을 다해서 부를 적에 여러분들이 보시는데도 굉장히 흥미로우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 분은 어떤 분일까요? 또 박수 주시고 나오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한국 학담의 올라치마 김명순입니다. 네. 아유, 저쪽에 응원단들 오셨네. 이야. 송이 오빠. 미스 초성. 왜 불렀어 송이 오빠? 내가 오빠 주라고 어. 연천에서 제일 유명하고 특산품인 병배랑 병포도 갖고 나왔죠. 아유 난 그래 뭐이 좀 나올 만한데 안 나오나 그랬어. 그랬어? 어. 미안해. 아니야 괜찮아 지금이라도 나왔는데 뭘라요. 내가 송이 오빠 똑같이 닮은 거 갖고 왔어. 봐봐 봐봐 똑같이 생겼죠? 똑같아. 똑같아. 두리. 연애해서 송이 오빠 주려고 특별히 준비해서 갖고 나왔죠. 가만있어. 이 안에 있는 게 배 아니오? 예, 배예요. 배? 예. 가만있어 봐. 근데 이게 저보다 배가 더 부르는 배가 어떻게 거기 들어갔나? 이거는 네. 나무에서 직접 재배한 거예요. 이거 병속에 담아서 조그만 때부터. 아~ 그래서 배 열매 열렸을 때부터 예. 이제 병 안으로 자랐고 그럼 병이 주렁주렁 달렸겠네? 그럼요. 주렁주렁 달렸어요. 아유 난 연천 안 오면 이거 못 보고 어디 갈 뻔했어. 그럼요. 연천 아니면 못 보죠. 이야 그렇네요. 아니 정말이죠. 아니 참 신기하다고. 네. 여기 한번 봐. 요래봐도 배요. 요래봐도 배요. 요래봐도 배인데 배가 병에 들었단 말이야. 포도도 있다니까요. 예. 어? 포도. 포도? 그럼요. 어, 포도. 오빠 이것도 이뻐? 아, 이쁘나마나. 이 큰 포도 종이가 또 여기 어떻게 들어갔나? 똑같죠. 똑같이? 그럼. 어, 포도 열매 어려서 열릴 때부터 병이 매달아졌구먼 거가. 그렇죠. 어, 그 오빠 안에... 너무 똑똑해. 그... 웃지 말아요, 아버지. 그러니까 여기 넣은 물은 액체는 이게 뭐예요? 그게 술인데 술? 네, 과일이 썩지 말라고 어. 넣은 거래요. 야, 이거 한 잔 먹으면 참 그렇겠네. 건강에 안 좋아요. 어? 건강에 안 좋아요. 안 좋아도 좋아. 역사적인 고장이니까 역사적인 게 나오지. 그럼요. 그럼요. 이제 바로 또... 그거야, 바로 그거야. 그럼요, 그러니까 마음에 들었던 또 바로 그거야 라고 꺾네. 나고 노래 무슨 노래? 서울 평양 반나절. 서울 그 아유 반나절도 안 되지 뭐. 그럼 여기서 딱 들어맞는 노래입니다. 서울 평양 반나절 박수로 받으세요. 활발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전국 노래자랑 연천군 편 오방색 깃발이 휘날리고 그야말로 구석기 시대의 상징이라고 합니다. 정말로 유물이 많이 출토돼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고장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또 초대 가수 한번 모시겠습니다. 방금 출연자가 서울 평양 반나절 불렀죠. 이 노래 부른 가수가 참 애교로워요 김혜연 양. 근데 애교로운데 여러분들이 박수 안 치면 화를 잘 내. 그 노래 곡목이 화난 여자 박수 주세요. 안녕하세요.
어떤 분일까요? 나오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연천군의 김남일 쿨가의 이상기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쌀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쌀인데 남토 북수? 네, 남토 북수. 남토.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남쪽의 들녘에 북쪽의 물이 가서 섞였다. 맞습니다. 맞고요. 아니 그거 네. 야, 뭐 그거 모를까 봐 그걸 물어보시오. 그래, 난 쌀 중에도 남과 북이 만난 쌀이다. 그렇습니다. 이야, 좋네요. 네, 그래? 남쪽 땅이 그냥 땅이 아닙니다. 네, 그렇죠. 제가 요거 근처에 돌려다니는 돌을 들고 온 것이 아니라 네. 오늘 구석기 축제를 맞이해서 네. 박물관에서 특별히 말씀을 드리고 들고 나온 구석기인들이 사용하던 돌도끼입니다. 아, 돌도끼. 네. 아, 그래요. 그 손을 좀 보여줘. 아, 그렇네요. 돌도끼. 멋있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예, 멋있게도 생겼고 아주 단단해 보이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야, 그 구석기 시대 사람들이 네. 그 아주 야생 돼지를 하나 잡아가지고 네,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잡는 데서부터 네. 아, 그 돌 장기를 모두 썼던데. 네, 그렇습니다. 그렇네요. 그런 구석기인들이 선택한 땅이 바로 이곳 연천입니다. 그렇죠. 네, 그만큼 그러니까 이 땅이 비옥하다는 뜻이죠. 정말 비옥한 땅이요. 네. 맑은 물에다가 네. 맑은 공기 한번 찍어도 찍히는 게 없어 그래. 이야, 고맙습니다. 자, 그럼 노래 오셔야지. 네. 네, 무슨 노래? 켄의 내 생의 봄날은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박수로 받아주세요. 그림에 나는 푸르가을 내 세상처럼 누벼가며 두 주먹으로 또 하루를 겁없이 살아간다. 희망도 없고 꿈도 없이 사랑했었고 노래 울고 기막힌 세상 돌아보면 서로 내 눈물 부서지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경희입니다. 추억의 만나기를 불러드립니다. 네가 오면 위로만 걸어봐 잃어버린
예, 여자분 인사하시고요. 연천의 영원한 민들레 김경련입니다. 나니미를 불러드립니다. 인사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전국의 깜찍하고 귀엽고 섹시걸 김명숙입니다. 아줌마를 불러드립니다. 보고? 아니 뭐 약골보다 튼튼한 게 낫지 않아? 그래도 기왕이면 그럼 뭐라 그럴까? 날씬은 아줌마라고 그럴까? 섹시걸. 아 섹시걸. 네. 다시 오겠습니다. 섹시걸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아, 자 지금 나오신 분은 뭘 좀 보여주실래요? 어, 요즘 그 유치개그 아세요? 유치개그? 예. 뭐 그 아줌마들이 더 좋아하는 거지. 아, 그거. 그거를 좀 한번. 네, 조금 보여주십시오. 이 개그를 절대 직장에서나 학교에서 하시게 되면 집단 따돌림을 당하시니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 네, 아 그래요. 따라하지 마세요. 어, 송해. 따라오지 말아요. 지금 보니까 너무 잘생겼어. 아주 눈이 좋아. 이쁘고 잘생긴 게 죄라면 우리 둘은 사형감이야. 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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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아, 이거 연구 많이 오셨네. 그러니까 사람 그냥 송해. 에? 아까 나올 때 가스불 잘 끄고 나왔어. 냄새 안 나니까 꺼졌을 거야. 아니야, 안 껐을 거야. 아니야, 냄새 안 나, 안 나. 그럴 줄 알고 내가 수돗물 틀어놓고 나왔지. 이게 참. 자, 뭐 하나 더 할까? 아, 여기가 이제 군인 지역이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아, 그 이제 군인 그 계급별로 춤이 다 틀려요. 가봤어. 그러면 예. 아까 나와 노래하신 분들 보니까 아주 율동이 아주 특이한 분들이 몇 분 있었는데 그분들 모셔가지고 대결 한번 해봅시다. 아, 좋죠. 좋지. 춤에 예. 자신 있는 분은 나오세요. 나오세요. 옳지. 그래, 맞아, 맞아.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될 거예요. 좋습니다. 맨 저쪽에 계신 분은 무슨 춤 주실 건데? 혁지춤 하고요. 싸이춤이요. 좋다. 아유, 그 어떻게 또 더듬지도 않고 그렇게 빨리 대답해. 이쪽은? 언밸런스 춤. 언밸런스 춤. 엉망이겠지 뭐. 그러면, 그러면 이쪽에는 군인 계급별 춤. 예. 예? 좋죠. 예. 자, 그럼 음악 나갈 테니까 각기 특이한 춤을 추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이두명입니다. 3명은?
뭐 노래자랑 전국편 다 본 겁니다. 그렇죠? 수고하신 세 분에게 박수 한번 크게 주세요. 자, 그럼 여기서 또 초대 가수 한번 모십니다. 여러분들 반가워해 주십시오. 노래자랑 출신으로 정말 청혼의 꿈을 품고 가수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 가수입니다. 현진우 군이 나오겠습니다. 고로 해서 박수 주세요. 바랍니다. 나오세요. 네, 아이고, 아이고, 몸이 무거우시구나. 아이고. 안녕하세요. 네. 네. 인사하세요. 전국에서 온 배불떼기 김미아라고 합니다. 네. 여기 한 분이 아니고 두 분이 나오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얼마나 되셨어요? 지금 8개월이요. 8개월. 아이고, 상당히 조심 오실 텐데. 그러면 이제 아기 우애룬 6살짜리 딸 하나 있어요. 6살 맞딸. 네. 6살. 네. 그리고 그다음에 아기? 예. 8개월 되셨다고요? 네. 8개월 되셨다. 얼른 손을 내미시네. 내가 또 보는 줄 아나 봐. 8개월이면 맞딸이 나리로 돌아. 날아가네. 비행기가 지축을 울리면서 가는 거 보니까 아들이야. 병원에서도 아들. 아직 모른다던데요. 에? 에? 병원에서도 아직 안 가르쳐주던데요. 병원에서 아직 모른다 그래요? 네.
아니 뭐 50대 50이니까 나와야 알겠지만은 하여튼 소리는 크게 들렸어요 지금. 감사합니다. 자, 고맙습니다. 꼭 등남하시고 아주 건강히 키우세요. 네, 몸 조심하시고. 예. 아니 조심하실 때야 지금 뭐 어떡하자고 여길 나오셨나 8개월인데. 어디 조심조심 노래합시다. 무슨 노래?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그대요.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그대. 네. 좋은 노래입니다.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여자 남영신입니다. 오빠를 불러드리겠습니다. 든든하신 남자분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원천군의 스타 송서원 일입니다.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박수 좀 같이 해주세요. 강물 같은 노래를 듣고 사는 사람은 알겠지. 내내 어두웠던 산들이 저녁이 되면 외관으로 스며 꿈을 꾸다 밤이 깊을수록 말없이 서로를 쓰다듬으며 부딪혀 안은 채 느긋하게 정들어 나는 지를 지독한 외로움에 저렇게 매번 사랑은 알겠지 알게 되지 그 슬픔에 굴하지 않고 비켜서지 않으면 어느 결에 반짝이는 꽃 눈을 닫고 울고 울어 빛들을 키우는 사랑이야말로 짚으는 숲이 되고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군남녀 콩 율무 아줌마 신경지입니다. 사랑하는 명작씨
모아지는 동안에 초대 가수 아마 우리나라 가요계에서 제일 바쁜 가수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효녀 가수 현숙양이 나옵니다. 오빠는 잘 있단다. 인기상이 두 분이 뽑혔습니다. 인기상 두 분 중에 서울 평양 반라주를 불러주신 김명순 씨 나오세요. 아이고 우리 어른께서 상 타셨어요. 고맙습니다. 다음 인기상 두 번째 분. 네. 건사한 안경테를 쓰시고 나오신 분. 인연을 불러주신 안경테 씨 나오세요. 축하합니다. 고맙습니다. 박인경 씨가 메달 걸어드리고 축하 약속 나눴습니다. 다음은 장여상입니다. 장여상 둘이 둘이 불러주신 정미애 씨 나오세요. 감사합니다. 재미난 분들도 많이 계셨습니다만은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수상입니다. 우수상 나의 거리를 불러주신 한현정 씨 나오세요. 네, 축하합니다. 아이고, 현숙 씨가 축하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의 최우수상입니다. 오늘의 최우수상은 김규배 군수님께서 시상을 해 주셨습니다. 최우수상, 꿈의 대화를 불러주신 정영숙 씨 나오세요. 모두 즐거워하는 표정들 고맙습니다. 네, 전국의 신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오늘
정말로 구석기 유적지를 찾아주신 군민 여러분 또 관광객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국 노래자랑 연천군편 오늘 최우수상하신 분의 노래를 다시 한번 들으면서 막을 내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출연하신 분들께는 산림조합에서 기념시계와 카메라를, 농협에서 우리 농산물 상품권을 드립니다.